RS 합성으로 S등급, R등급 얻기. C등급부터 차곡차곡 모아서 여러 번 합성 시도해본 결과 과연 S등급, R등급이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 길잡이 게임이지입니다. 오늘은 RS 합성을 통해서 S나 R등급이 나오는지 플레이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성을 하다보면 종종 A등급이 나오는데요. S나 R등급도 합성해보고 싶어서 B등급, C등급 슈트와 탈것, 오퍼레이터를 열심히 모아봤습니다. 약 열흘 동안 매일매일 상점에서 골드를 주고 소환권을 구입했는데요. 합성 가능한 슈트는 145개, 탈것은 119개, 오퍼레이터는 146개 모았고 합성은 총 130번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합성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슈트부터 합성해보았습니다. 슈트 합성은 총 47번 진행되었고 B등급 슈트 20개, C등급 슈트 27개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A등급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혹시 자동 합성 때문인 걸까 하는 의심 때문에 탈것과 오퍼레이터는 B등급과 C등급 나누어서 수동으로 합성했습니다. 탈것은 총 37번 합성이 진행되었는데요. 결과는 A등급이 2개, B등급이 13개, C등급이 22개 나왔습니다. 슈트보다 10번 적은 횟수로 A등급이 2개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오퍼레이터 합성 결과입니다. 오퍼레이터는 총 46번 합성했고 A등급은 2개, B등급 17개, C등급 27개가 나왔습니다. 합성할 때 자동과 수동 다 해봤는데요. 저는 자동보다 수동이 결과가 더 좋게 나오네요. 합성 결과를 정리해보면 슈트, 탈것, 오퍼레이터를 총 130번 합성한 결과 C등급 76개, B등급 50개, A등급은 4개 나왔습니다. 슈트, 탈것, 오퍼레이터 모두 합성 1회를 하려면 같은 등급 4개가 필요한데요. 합성으로 S등급을 얻으려면 A등급을 최소 4개 모아서 1회 합성했을 때 18%의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S에서 R을 만들 확률도 예상보다 높아 보이는데요. S등급 4개를 모아서 R등급을 만들 확률은 16%입니다. 슈트와 탈것 오퍼레이터 모두 열심히 모으면 S등급, R등급 만들기도 가능하지만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소환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으고 합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네요. 저처럼 무소과금인 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근 확률이 높으니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합성 결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이번에 S등급 합성 시도는 못했지만 수량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S등급과 R등급도 합성해볼 수 있으니 매일매일 열심히 모은 후 합성 시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